육군의 한 병사가 군대 내 가혹행위와 군 병원의 오진 등으로 5개월째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. 육군 상무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 중인 이 병사의 아버지 A씨가 3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에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린 제보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제보에 따르면 이 병사는 입대 3개월 만인 작년 11월 유격훈련 당시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300회를 하던 중 인대가 파열됐습니다. A씨는 아들이 이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군축은 두 달 가까이 깨병이라며 묵살했다며 이후 부상 부위 염증으로 고열 증세를 보이자 1월 혹한기에 난방이 되지 않은 이발실에 아들을 가두고 24시간 동안 굶겼다라고 했습니다. 이 병사는 결국 부상 3개월 만에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발목 인대 수술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으나 이후 격리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. A씨가 참다 못해 일맥 사건을 정리해 국방부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류가 그대로 가해자인 부대 지휘관에게 전달됐다며 다시 한번 국립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군 관계자들이 아들을 찾아 살폈다라고 했습니다.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부대뿐만 아니라 군병원도 연관돼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감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